뉴스 청년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앵커인 곽수종 박사의 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면 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죠. 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 또 내부 파악 결과 대면 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한 야권은 탄핵의 이상기류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가 하면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분간 대선 행보를 자제하고 대통령 탄핵 관철에 집중하겠다고 대선을 향한 걸음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죠. 오는 11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또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입장 각각 연결해서 탄핵 심판, 특검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네, 오늘의 주요 현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시사 전문 IM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제 한 언론사에서 특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고 보고한 것을 두고서 특검 측과 대통령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측은 특검보 4명 중에 한 명이 일정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청와대 주장에 특검이 강경하게 나왔죠? 예, 특검은 원래 이제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배려 차원에서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도 없이 대면 조사 일정 유출의 책임을 특검에 돌리는 것 자체가 그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은 이제 앞으로 대면 조사 일정을 사전에 비공개로 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특검이 이제 그 대면 조사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한부 기소중지는 이제 말 그대로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이제 재임 중에는 이제 기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임기가 끝나거나 이번 경우에는 이제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은 즉각 수사나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특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말 서로가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예, 시한부 기소 중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예, 예. 뭐 증인도 계속해서 신청을 했고 뭐 그 중에 8명이 신청 허가가 됐는데 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그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탄핵 심판 관련 대통령 측 변호사인 손봉규 변호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에 특검만 이루어질지 않았지 탄핵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갖고 양쪽에서 협업을 하면서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박 대통령 자신의 혐의가 뭐 드러나지 않을 줄 알고 특검에 응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바뀌어갖고 혐의가 자꾸 드러나니까는 이 특검의 대면 조사 가 뇌물죄, 뇌물 수수에 정확하게 관련성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는 좀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 정면 인터뷰 2부에서 또 다룰 예정이고요. 또 그동안 특검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던 최순실 씨가 오늘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이번 소환에도 안 나올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돌연 자진 출석했습니다. 왜 응했을까요?
오늘 첼시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자진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뭐 이렇게 그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계획인데 둘은 나왔다가 나왔으면은 그 계속해서 자신이 정당에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예. 첼시는 오늘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질문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이 이제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예, 예. 이 말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뇌물수수 증거가 무엇이고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수사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예, 예. 최 씨의 자진 출석은 또 바꿔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사전에 뭐 컨닝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1대1로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관의 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변호인과 함께 있을 때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인다는 게 그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을 응하던 헌재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화가 났을까요?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을 좀 강하게 반발했어요. 예, 이전미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이제 변론에 대해서 예.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측이 이제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할 때 뭐 월급을 어떻게 받았니 막 꼬치꼬치 묻자. 아니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 좀 효율적으로 신문하라고 막 지적하기도 했고 예. 또 박 대통령 측이 또 검찰 수사 기록 내용을 다시 자꾸 물어보자 질문을 거기서 이제 중단시키면서 아니 지금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느냐 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묻는지 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재판관들이 좀 화를 내기도 했다는데 이건 이제 재판관들의 이런 적극적인 선세는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증인 신청을 대거 받아들여서 예. 2월 말 선거 좀 불가능하시자 좀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측의 행동과 변론이 헌법 재판관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공정성과 원칙을 강조하던 뭐 이정미 그 권한대행도 오늘 뭐 쓴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헌재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증인신문 지연 전략뿐 아니라 오늘 원로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헌재 9명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라면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선고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지금 8인 체제잖아요. 조금 있으면 7인 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7인이든 8인이든 절차상 위헌 요소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법 재판관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일단 탄핵을 이제 원하는 측 입장에서는 8인 체제가 유리한데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 2명,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이 3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8인 체제보다는 아예 시간을 끌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미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제의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수록 예. 이 사회 혼란이 좀 가중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그 유불리를 떠나서 최대한 빨리 최종 결론기를 공통하는 것이 국민들이 좀 그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엔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그린헤어 테크. 그린헤어 테크 집중기.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길바닥의 개미도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모두가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인도가 묻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게 있을까? 젊은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정면 인터뷰로 돌아옵니다.